이따가 모의고사 보나요? 세법? 네. 보세요. 뭐 16문제 금방 보니까. 네. 눈 한쪽 감고 금방 뭐 눈 떴다 가면 끝나는 거지. 뭐 끝까지. 얼마 안 걸리니까. 16문제면 16분이면 풀죠? 16분. 네. 그 문제 답 쓰는까지 해서 20분이면 딱 풀겠네. 20분. 깔끔하게 풀고. 점수 내는 날 마시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말했죠? 근데 자꾸 풀면 실력이 느는 거라고. 그죠? 먹는 것만 살지 말고. 날구지면 맨날 동동주에 파전에 동동주 먹을 생각하고 맨날 그러면서 공부할 생각 안 하고. 또 수업 일찍 끝나면 또 막 삼겹살 먹고. 그거 아시나요? 그 고기 먹을 때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해동시키면 그게 오래 걸리죠. 그리고 육즙이 다 빠져나가. 어떻게 하면 돼? 호일에 싸면 돼, 호일. 꺼내가지고 호일에 싸놓으면 그 해동이 그대로 돼요. 육즙도 안 빠져나가고. 그리고 빨리 해동이 돼. 대신 여러 급여로 하는데, 여러 급여면 바람, 그 공기층 때문에 안 되고, 딱 놓고 한 겹만 딱 싸가 놔두면 해동이 빨리 돼요. 그럼 고기도 구워도 원래 그 육질 그대로 남아있고 되게 맛있어요. 알려주는 거야, 내가 특별히. 고구마하고 감자 삶을 때 잘 안 삶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다가 젓가락을 꽂아요. 그리고 그걸 같이 찌면 금방 삶아져요. 왜? 안에 꽂아야지. 꽂으면 안에 걔가 열 전도가 생기잖아요. 그 젓가락에. 그죠? 그래가지고 안쪽에 같이 익어. 그러니까 빨리 익죠. 근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 빨리 끓이게 하려면 다시마 같은 거 넣으면 비듬점이 높아져. 금방 끓어요. 그럼 거기다 계란 삶으면 금방 삶아지죠. 같은 시간대에서. 그죠? 표 꼽아서 말린 거 이렇게 풀 때는 설탕물에다가 풀리면 이게 쫙 풀려요. 그죠? 이거 내가, TV에서 본 거, TV에서 본거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 봤다가 이거 외우냐 힘들어서 얘기해 주려고. 아, 어려워. 그 봐봐, 여러분. 여러분 날로 먹는 거잖아. 그런 기지한 지식을 공부만 하라 이거지. 그러면 고기 먹을 때 해동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주부 생활, 그죠? 생활 쪽에 알려주는 거죠. 팁을. 그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근데 다른 거 보는데 고기 냉동은 그건 괜찮은 것 같더라고. 해동 시킬 때 보통 넣어놓고 열받아가지고 안 하거든요. 저는 버린 적도 있어요. 아, 생선은 모르겠어, 생선은. 아직, 거기까지는 모르겠고. 거기 일단, 뭐, 그 너무 많은 걸 물어보네, 내가. 가정집도 아니고. 내가 설명 안다, 여기서 바로 대답하면 안 되잖아. 너무 티가 나니까. 자, 99페이지 보겠습니다. 1번. 1번, 공유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를 분할한 때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죠? 근데 불안한 그 공유토지를 소유 지분별로 재분할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 분할이건 재분할이건 뭐만 없으면 지분 변동 없으면 양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틀렸고. 2번. 그 보류지를 매각한대요. 자, 채비지 보니까 보류지로 충당되면 양도 아니라겠죠? 근데 이걸 매각하면 뭐라 그랬어? 양도로 본다 그랬잖아. 근데 보지 않는다. 틀린 거죠. 3번, 양도란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무실자 등으로 그 자산의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한다. 땡. 얘가 등기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한다는 얘기는 등기된 걸 팔았을 때만 양도세를 낸다 그런 의미가 되죠. 양도세는 뭐라겠어요?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4번, 배우자 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추징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에서 공제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틀렸죠? 왜? 항상 아니라 했잖아요. 입증되면 양도로 볼 수 있다. 왜? 추정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 했죠.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리면 안 됩니다. 5번, 법정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한 경우는 양도로 볼, 양도담보 양도 아니라겠죠? 자, 근데 뭘 하면? 채무불이행으로 변제 충당하면 양도로 본다. 그죠? 자, 6번. 도시개발법 기파 법률 규정에 따라 환지 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된 경우는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 뭐 기술 문제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그죠? 자, 7번. 갑을 병이 균등으로 소유, 공동 소유한 토지를 4대 3대 3으로 분할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죠. 왜? 지분 변동이 있잖아. 3분의 1씩이었다. 그죠? 8번. 협의 이혼 위자료로 토지 소유권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된다. 그죠? 이혼이자로 주면 양도라 했잖아요. 뭐가 양도가 아니다? 재산분할 청구라 나왔을 때만 양도라고 되는 거죠. 9번, 소득세법상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걸 모두 그러시오. 그렇죠. 자, 기억.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기억. 토지 일부가 보류지로 충당됐대. 양도 아니고. 니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 상환채권을 양도하는 거. 대상이 아닌 거 그러는 거예요? 얘는 양도 맞죠? 왜? 토지 상환 채권은 뭐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잖아. 나중에 토지를 상환을 받는 거니까. 그럼 얘는 대상인 거죠. 이것 이혼으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을 재산 분할로 하는 거예요. 디귿. 재산 분할. 세상이 아닌 거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산 재산 분할 이혼할 때 위자료는 양도인데 이거는 재산 분할 그랬으니까 뭐예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되고 리을은 개인이 토지를 법인의 현물출자 양도 현물출자 양도 그리고 미음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가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 주택을 양도했대요. 이는 뭘로 봐요? 건설업이 건설업 주택 신축 판매잖아요. 주택 신축 판매 그죠? 그러니까 양도 세상이 아닌 건 기역 디귿 미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 100페이지 이제 3번에 양도 및 취득 시기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첫 번째 양도 및 취득 시기는 뭐다? 언제 사고 언제 팔았느냐? 왜 보유 기간을 따지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죠? 그럼 언제를 취득일로 보고 언제를 양도일로 보느냐? 그 대표 주자가 뭐라 했어요? 제일 처음에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는 언제다? 대금 청산이 그런 거죠. 다른 말로 뭐라? 실제 잔금 지급일. 그러니까 실제 잔금 지급한 날. 양도세는 계약서의 잔금 날짜와 아무 상관 없습니다. 무조건 뭘로 가? 실제 잔금 지급일을 양도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갑을이 매매를 했다. 그죠? 이렇게 매매를 하면 그죠? 이 의미가 어떤 거라 있어요? 대금 청산일이 잔금 날짜죠. 5월 25일이 실제 잔금 날짜다. 이날을 양도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매매하다 보면 이런 거 있다 했죠. 10억에 매매를 하긴 했는데 얘가 안 판다 그래서 양도세 때문에 안 판다 보니까 을이 대신 세금을 내주기로 하고 매매를 하는 경우 있다. 계약하는. 이렇게 1억을 대신 내주겠다. 이런 경우 있다 했죠. 이때 그러면 얘가 25일에 10억을 주고 27일 날 만약 1억을 주게 되면 대금 청산일은 언제다? 5월 25일이다. 5일. 그러니까 얘가 대신 내주기란 이 세금은 대금 청산일 판단할 때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등기 나오면 어떻게 돼? 등기 나오면 항상 둘 중 비교해서 빠른 날로 가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그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 1번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원칙 대금 청산일 그랬어요. 그 밑에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와 부가세를 양소자가 즉 매수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양도세 및 부가세액은 대금 청산일 판단 시 뭐 한다고요? 제외한다. 무슨 말 이해가시죠? 예외 등기 등록일. 자,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하시면 언제다? 등기신 날. 대금 청산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신 날로 가고요.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는 얘기는 등기가 빠르다는 얘기지. 그럼 언제야? 등기신 날. 자, 오른쪽 장기 할부 조건. 자, 우리 양도세에서 중 빠른 날이 딱 두 개 나온다겠죠? 그게 뭐냐? 장기 할부 조건하고 그 맨 밑에 9번에 동그라미 2번 수용 나오죠? 이 두 개만 중 빠른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장기 할부와 수용 얘기가 나오면 일단은 뭐가 더 우선이다? 앞에 있는 내용 세 개보다 그 뒤에 있는 그쪽으로 저쪽으로 저쪽으로 중 빠른 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최근에 왔던 문제가 정답 이거였다 했잖아요. 틀린 걸 고르시 해놓고 지문 다섯 개 중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두 개는 대금 청산 전에 등기치면 등기친 날. 또 하나는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친 날. 또 하나는 상속은 언제? 상속 개시일. 증여는 언제? 증여 받은 날. 네 개가 그거야. 틀린 거 그러시라고. 나머지 답이 뭐예요? 수용. 그냥 수용. 해놓고 사업인정 고시일. 이렇게 나왔어요. 틀렸죠? 왜? 수용 나왔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중 빠른 날 나와야 되잖아. 얘가 정답이야. 근데 걔 몰라도 지문 다섯 개, 네 개가 불분명하면 등기신 날. 그 전에 등기치면 등기신 날. 상속 증여. 이거 물어봤다니까. 하나가 그게 나오는 게 걔가 답이었죠. 그죠? 자, 장기 할부 조건 나왔죠? 수익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그렇습니다. 이거. 자, 3번은 자가 건설 건축물. 여러분이 직접 허가받고 지면 나중에 뭐 한다? 공사 끝나고 준공검사 받으셔야 되죠? 그리고 나면 뭐 해야 돼?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준다. 그럼 걔는 언제다?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취득항으로 보고, 무허가는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사용승인 받을 일이 없고 근데 사용은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항상 무허가는 언제다?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됐죠? 상속 증여. 상속은 상속이 개시된 날.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돼요. 증여는. 자, 취득세는 언제라고 했어요? 증여는. 계약일. 그 두 개 구분하셔야 돼요. 그렇죠? 취득세는 짧으니까 계약일. 그죠? 그 다음에 뭐는? 증여세는, 양도세는 증여를 받은 날. 긴 건 긴 거. 짧은 건 짧은 거. 5번은요. 미완성, 미약정. 이런 얘기야. 대금 청산했어요. 줬는데 아직 얘가 완공이 안 됐다. 그런 얘기죠.
완공도 안 됐는데 취득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언제다?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파트 분양받을 때 잔금 줬는데 얘가 아직 공사가 안 끝났어. 이런 경우죠. 그럼 뭐예요? 그제는 공사 준공, 인가 떨어진 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6번 한지.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이건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좋아하시는 공법에 나오는 거네. 드디어 나왔네, 공법. 환지는 언제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원래 농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걔가 공사가 돼서 환지 방지 사업이 끝났어. 그리고 나중에 뭘 받아? 대로 받았죠, 지목을. 그죠? 그리고 나중에 걔를 팔면 이 토지의 취득일은 언제냐, 그런 거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농지 가지고 있던 취득한 날이 되는 거죠. 왜? 중간 소유권 변동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잖아요. 1999년에 농지 사서 가지고 있다가 얘가 2012년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2014년에 환지를 받았어. 환지 처분을 받았어요. 처분. 뭘로? 대로. 그리고 얘가 2017년에 이걸 팔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토지 취득일은 언제니, 그 얘기인데. 언제 가기다? 1999년이라는 거죠. 왜? 이게 갑거면 이것도 갑거잖아요. 소유권 변동 없고 바꿔서 받은 것 뿐이라는 거지. 그럼 팔기는 이걸 팔았지만 취득일은 언제가 된다? 이날이다. 이걸 뭐라 그래? 환지 전. 토지 취득일. 환지 전. 그런 거죠. 자, 근데 증환지, 감환지 받으면 증감된 토지라고 하죠. 그럼 얘는 언제야? 이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게 아니고 요때 환지 처분할 때 청산금을 수령하고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언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6번의 환지는 환지 전 그러시면 되고, 예외에 증감된 토지는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하시면 되고, 점유 시효 취득은 점유를 개시한 날, 그리고 취득세는 언제다? 시효 완성일. 이거 두 개 엉키면 절대 안 된다겠죠? 왜요? 엉킬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점유 시효 취득은 취득세가 점유 개시일이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라 했잖아요. 왜? 취득세는 물건을 뭐 했을 때 내는 거라고? 취득했을 때. 그 시효 취득은 점유를 시작했다고 취득하는 게 아니라 몇 년? 20년 지나서 시효가 완성이 돼야 취득하는 거잖아. 그럼 취득을 그때 한 거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언제야? 시효 완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양도세는 나중에 팔았을 때. 언제부터? 점유 시작한 날부터 세금을 내라는 얘기지. 그죠? 그럼 걔는 점유 개시일이고 양도세는 언제다? 시효 완성일. 취득세는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무조건 외우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취득시기 의제는 이날 취득 안 했는데 취득한 거로 보겠다. 우리 대상에 따라 틀리다겠죠? 토건부기는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 이날 취득 안 했지만 85년 1월 1일 취득한 거로 보고, 주식 및 출자지분은 1년 늦죠? 85년 12월 31일 이전에 산 건 86년 1월 1일에 취득 안 했지만 취득한 거로 보겠다. 됐죠? 기타는 뭐 거기 수용은 말씀드렸죠?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경매를 받으면 소유권 언제 취득한다 했어요? 민법에서? 아, 대금을. 양도세는 언제가 취득일까요? 경매한 거? 그날이 그날, 지금 만난 날. 민법만 알지만 102페이지 맨 위에 3번이요. 경락에서 자산을 취득하면 언제다? 경매 대금 완납한 날 취득한 거로 본다. 똑같죠. 수익권 취득하는 거지. 얘도 그날 취득한 거로 보겠다. 마지막 4번은요. 매매 원인 무효로 환원된 토지. 아까 매매 원인 무효로 환원되면 양도 아니라겠죠. 그거 팔면 취득일이 언제다?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다. 그랬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도 문제가 막 나오면 그렇게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그죠? 문제상으로. 자, 오른쪽에 거기 103페이지에 지출률 나오잖아요. 볼까요? 1번.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의해서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 시기는 언제다? 당초 취득일. 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아니라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다. 이때 당시 질문이 얘가 정답이었었어요. 틀린 걸 고르셔 해가지고 얘가 정답이었었죠. 2번. 허가를 받지 않았대. 그럼 언제다? 사실상 사용일. 허가 받으면 사용승인서 교부일. 무허가는 사실상 사용일. 그죠? 3번 경매 받았대요. 언제? 경매 대금 완납일. 그죠? 4번 대금 청산일은 실제로 청산할 대금의 전부를 주고 받은 날을 말한다. 뭐 당연한 얘기 써있네요. 그죠? 5번 완성되지 않은 자산을 취득하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완납하였다도 언제다? 대금 완납일이 아니라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그래야죠. 목적물이 완성 안 됐는데 취득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중국 인가 떨어진다는 거죠. 6번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이 증가했대.
증환지 받은 거죠. 이런 이제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다음날. 이거는 뭐 공고일로 한다 다음날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공법이다 그런 거. 우리는 그냥 공고일 얘기 나 비슷하게 나 무조건 맞는 거야. 그냥 환지 전이냐 환지처분 공고일이냐 이렇게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7번 장기할부주권 중 빠른 날. 중 빠른 날 기억하세요. 웬만하면 앞에 건 잘 안 틀려요. 이게 혹시 나오면. 그죠? 근데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인도일 또는 사용 수익일을 양도로 한다. 그럼 땡 틀린 거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주기 중에서 빠른 날이 기억이 돼요. 8번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대. 그럼 언제? 등기신 날이고요. 9번 증여로 취득하면 증여 받은 날이고. 10번 수용은 중 빠른 날이고. 상속은 언제고? 상속 개시일이고. 막 이까지 까마. 이런 기분, 이대로만 딱 하면 진짜 다 맞출 것 같은데, 기분이. 이따가 이제 처음 보면 알죠. 봐보면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체감하는 거하고, 느끼는 거하고 또 다르다는 거죠. 근데 지금 바로 이거 홍보하고, 지금처럼 정리하고, 처음 보면 훨씬 유리하겠지. 이따 보는 실력은 본인이 100% 실력이 아니라는 거 아시면 돼요. 이 반짝, 반짝 실력이지. 잠깐 지금 수업 듣고 바로 보니까. 그죠? 아무리 지금 들은 것 중에 또 도움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차피 문제 거기서 거기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도 실력이야.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맞진 마세요. 다 맞으면 서로 불편하니까. 다 맞으면 서로 불편해. 그럼 다음 기대치가 있어가지고 또, 이번에 다 맞으면 다음에 12개 맞으면 짜증내요. 왜? 내가 이거밖에 못 맞았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목표가 원래 10개인데, 10개만 맞아도 잘하는 건데, 그죠?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 보고 너무 막 이리일비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막 모의고사 보고 막 실망하고, 어떤 사람은 모의고사 보고 좋아해. 그죠? 왜? 자기 실력이 된다 이거야, 이제. 이거 순서 꼭 외우시라겠죠? 네. 그죠? 양도업계 필요경비 양도 차이. 근데 뭘 빼죠? 장기 보유 특별 공지. 이 순서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 불문하고. 양도 소득금. 그리고 기본 공지. 과표. 이 관련해서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실은. 그죠? 여기 뭐 있다고요? 취득 가액. 그리고 뭐? 자본적 지출, 그리고 양도비. 이렇게 해서 순서 꼭 외우셔라. 뭐, 기출 대표적으로 있는 거 나왔었죠. 양도 가액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하면 양도 소득 금액이다. 땡, 틀렸죠. 그죠? 양도 가액에서 예를 빼면 안 되고, 차익에서 빼야 소득 금액이다. 이거 되게 쉬운 질문이지만, 그럼 이건 이거 쳐다보고 있을 때 쉬운 거고, 이거 못 외우면 못 풉니다. 역대 계산문 중에서 가장 과표 계산 이게 나왔거든요. 이거 계산하는 문제 나왔어요. 한 번요. 근데 그 계산 문제 치고는 얘는 되게 쉬운 문제였어. 제일 쉬운 문제. 왜? 더하기 빼기 하는 거. 더하기 빼기. 이 순서만 돼요. 순서. 그냥 이거. 여기 1억 2,500, 해가지고 여기 9,000, 여기 200 이렇게 났어요. 그죠? 그냥 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1억 2,500이래요. 취득가액은 9천만 원이래요. 그럼 여기는요? 200이래요. 그럼 1억 2,500에서 9,200을 빼면 되는데 못 빼, 이거를. 1억 2,500에서 9,200 빼봐. 계산이 안 되죠? 1억 2,500 바로 빼려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겨. 일단 9,000을 빼. 아니, 9,000, 1억에서 9,200을 빼. 그럼 800만 원 남잖아. 그 2,500에다 800 더하면 되지. 3,300. 3,300.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장기는 1년, 3년이 안 돼요. 그럼 얘요. 기본공제 250 빼면 돼요. 얼마야? 3,050.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죠. 계산 문제가. 이건 더하기 빼기죠. 근데 이건 순서를 아는 사람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거였죠. 이런 문제는 진짜 주워먹기 문제였거든요. 근데 뭐 순서 모르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자, 이건 기본이에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순서는 기본이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라. 자, 13번 어떻게 난다 했어요? 아주 쉽게. 다음 중, 우리 몇 번 했죠? 다음 중, 양도소득금액 계산지 마지막 공지 항목 뭐다? 양도소득금액 계산지 마지막 공지 항목은? 장기보유 특별 문제. 이거 기가 이거 완전 됐죠? 얘 계산할 때 마지막 얘. 얘는 과표 계산지 마지막 공지는 기본 공지. 그죠? 처음에 다 그런 식이라는 기출 문제가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기본 공제를 한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양도 차익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와 기본 공제를 한 금액에서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맞죠? 여기서 얘하고 얘 뺀 게 얘잖아요. 여기다 세율 곱해 세액 산출 맞죠? 근데 지문을 그렇게 냈다는 게 시험 문제를 타기 나온 지문이 기출로 실제로. 그러니까 순서가 기본입니다, 순서.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렇게. 그죠? 자, 이제 실거래가로 가죠, 실거래가? 실거래가, 실거래가. 그죠? 자, 근데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거나 인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 했죠?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라고 한다. 추계조사 결정 경정. 자, 이거 순서 외우시라고 했죠? 자,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한다 했죠? 매, 삼,
환기. 그리고 양도가액이 인정이 안 되면 매감기. 그럼 이게요, 진짜 시험에 은근 잘 나옵니다. 그것도 정답으로. 그 얘는 물어본 게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순서 아니면 환산가액은 취득가액만 적용한다. 근데 이게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저도 이제 나온 걸 알았는데 잘 몰랐는데 제가 엊그제 기출문제를 풀다 보니까 문제집을 강의 특강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를 푸니까 막 몇 회 그 전에 해가지고 계속 질문이 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으로 막 나와, 정답으로. 이것만 하나 물어본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거 있죠. 최근에 나온 건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한 적. 근데 거꾸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틀린 걸 고르시오. 걔가 정답이었고. 이것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매감한게 순서 물어보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질문 하나에 뭐요?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경우 추계조사는 뭐 거꾸로 물어본 거죠. 얘도 거꾸로 물어봐. 감, 뭐 매매사례 환산 감정가의 기준 기업 순서 바꿔서 이런 거 다 그런 질문이에요. 얘는 딱 네 개밖에 두 개밖에 없잖아요. 순서 절대 바뀌면 안 되고 환산은 취득가액만 적용하고 양도는 적용하지 않는다. 얘는 꼭 기억해야 돼. 이게 나오면 운대가 맞는 거죠. 운이 좋은 거예요. 이거 나오면. 근데 계속 출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이런 거 나왔다 그러면 뭐 하나 서비스 받는 거죠. 점수. 그죠? 그 얘기는 틀리면 치명타라는 거죠.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추계조사 결정은 그래서 거기 104페이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가지고 거기 밑에 참고에 추계결정 가액 적용 순서 나와 있죠? 취득가액은 매감한기, 양도가액은 매감기. 순서 바뀌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밑에 순서 바뀌면 안 되고 바로 밑에 환산가액은 취득가액의 경우만 적용되고 양도가액의 경우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걸 잘 기억을 하셔라. 그래서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뭐요? 필요경비 얘기가 쭉 나와요. 필요경비. 이 필요경비는 요게 이제 이건데, 이거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 나왔죠. 실제로. 최근에. 작년에 이제 처음에 필요경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 필요경비 포함되는 거 되지 않는 거 해가지고. 자, 이거 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다 못 외우니까 뭐라도 기억해라?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에서 제가 쭉 써줬었죠. 이 중에 답이 하나 있었어요. 정답이, 그게 정답이었어요. 근데 이게 자주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런 거 있죠? 취득 관련 조세는 경비 포함되죠. 취득노세. 근데 뭔 안 되고? 뭐 가산세는 네가 잘못하니까 인정 안 되고. 그 다음에 보유 관련 조세도 해당 없다. 왜? 보유 관련 조세는 취득하고 거래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보유 관련 조세.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는 당연히 포함이 안 되고. 세 번째는 대금 지급. 뭐였어? 지연 등의, 그죠? 대금 지급, 지연 등에 따른 이자예요. 이게 무슨 이자라고요? 연체이자라겠죠? 연체이자 포함 안 돼. 왜? 네가 잘못한 거다. 이자가 포함되는 이자도 있다겠죠? 어떤 이자? 당사자 약정에서 처음부터 이자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그 이자는 포함이 되는데 그걸 내다가 연체하면 안 되고. 그리고 뭐 있어요?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에 부당한 행위로 계산해서 뭐 했다? 원래 시가를 뭐 했다? 초과했다. 시가초과에 얘는 세금포탈 의도로 가져서 인정이 안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본적 기준 들어가지만 뭐는? 수익적 기준, 현상 유지 비용 안 되고. 그 다음에 양도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양도 간접 비용 포함 안 된다. 마지막 하나가 뭐였어요? 필요 경비로 산입된 금액.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정답이었어요, 작년에. 다음 중 필요 경비에, 양도세 계산시 필요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걸 고르시오. 해놓고, 이번에 필요 경비로 어쩌고저쩌고 필요 경비로 산입된 금액. 이렇게 나왔어. 그니는 뭐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이 이거였어요. 작년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얘는 이미 필요 경비를 다른 데서 산입이 돼서 공제를 받았다는 뜻이니까 여기서 또 공제 좀 이중 공제가 되니까 포함하지 않는다. 작년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 또 필요 경비가 따로 단독으로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왜? 양도액이 되게 많죠. 많은데 이걸 연장 두 번 내진 않아요. 잘. 왜? 그거 말고도 되게 많거든. 중요한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대충 개념상으로 이 정도만 딱 그냥 보시고 교재에 있는 거 하나씩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물론 뭐 100%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하더라도 어차피 예를 보는 거죠. 나머지 하나하나 외워서는 어차피 공부를 못 해요.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외울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요거라도 꼭 기억하시라. 안 되면 이 중에서 생각나는 거라도 하나 해요. 그냥. 정 안 되면 읽기라도 해. 읽기라도. 안 해요. 외우지 말고.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뭐라고요? 너는 네가 잘못해서 생각 안 되고, 너는 거래와 관계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되고, 너는 연체이자니까 당연히 안 되고, 너는 세금 포탁 의도를 가졌으니까 안 되고, 현상 유지, 화장품 비용 현상 유지를 안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얘는 뭐, 직접 관련되지 않았으니까 안 되고, 너는 이미 공제 받았으니까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읽으면 나중에 얘가 지문이 나오면
읽으면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외워버리면 딱 생각 안 나면 끝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라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다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해서 우리 교재는 뭐 104페이지 양도차익 계산해가지고 실거래가 어쩌고 나와있고 105페이지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 양도비 기타 등등 돼 있는데 다 모대본 다 있죠? 그래서 밑에 뭘 봐라? 참고에 필요 경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걸 보시라는 거지. 지금 한 얘기죠. 그죠? 쭉 보시면 돼요. 하여튼 지문이 있다가 필요 경비 산입이란 말 나오면 이것만 가지고 문제 풀면 돼요. 이것만. 요 내용만 가지고. 앞에 건 신경 쓰지 말고. 우리 교재도 보면 막 뭐 자산의 소유권 막 박스에 보면 7번에 막 복잡하잖아요. 근데 뒤에 결국 뭐라고 돼 있어? 필요 경비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뭐요? 산입된 것 하는 순간 얘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풀면 돼. 뭐 그게 뭐 앞에 걸 꼭 뭐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답하고 아무 관계 없는 얘기들이니까. 그치?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 얘가 만약에 취득가액을 뭘 하게 되면 실거래가 확인이 안 돼서 뭘 하게 되면 추계조사 결정 경정을 하게 되면 그죠? 이때 얘를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됐죠. 그러면 여러분 얘가 실거래가로 가면 그 다음에 뭐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를 필요 경비로 봅니다. 근데 얘가 실거래가 확인해서 얘가 이걸로 안 가게 되면 즉 뭘 한다? 매감 환기로 가게 되면 요 두 개 대신 뭐 한다? 필요 경비 계산공제라는 걸 정해라. 필요 경비 계산공제. 그러니까 이거는 법으로 임의적으로 걔네가 공제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다? 뭘 하게 되면 취득가액을 추계조사 결정하게 되면 뭐 대신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대신에 필요 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한다. 최근에 이거 계산 문제도 한번 나왔었는데 이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필요 경비 계산공제는 나왔다 그러면 부동산이 무조건 나옵니다. 부동산. 왜? 기본이 부동산이니까. 그럼 걔 공제율이 3%예요. 3%. 법으로 정한 공제율이. 그럼 나오면 걔예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온 것 전부 다 그 3%가 나왔는데 이 3%는 어떻게 구하냐면 기준시가의 3%예요.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금액이 없잖아요.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잖아. 그러면 공적으로 금액이 정해진 거 하나밖에 없죠. 뭐 공시가격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어떻게 구해? 그 공시가격인 기준시가의 3% 그냥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기준시가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겠어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겠어요? 얘가요. 언제 적용한다고?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서 추계조사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신 이거 할 때는 이 경비를 뭘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 3%입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3%. 왜 그런다고요? 아 이게 이거 안 돼서 하는 거잖아. 추계조사. 취득가액이 안 확인이 안 돼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취득 당시 기준시가예요. 예를 들면 취득가 1억이다. 기준시가가. 그러면 이거에 3% 하는 거죠. 그러면 300만 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나오면 이거밖에 없어요. 3%밖에 없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필요 경비 계산기는 그렇게 구해요. 공제율이 틀린데 보통 나온 부동산 몇 프로? 3%. 뭐에? 취득 당시 기준 시가. 근데 이제 그럼 여러분 기준 시가란 말이 우리가 특별히 기억할 건 없는데 토지는 기준 시가가 뭐예요? 개별 공시지가죠. 개별 공시지가. 그죠? 그리고 주택은 단독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 주택은 공동 주택 가격을 말합니다. 근데 시험에 얘가 필요 경비 계산 문제 뭐라고 지문이 나왔냐면 이 토지인데 여기다가 기준 시가의 3% 이렇게 안 나오고 취득 당시 개별 공시지가의 3% 그랬더니 또 그거를 틀린 사람이 있어요. 틀린 사람이. 그죠? 뭐라고? 기준 시가 토지는 뭐요? 개별 공시지가 기준 시가라니까. 그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죠? 이거 참고로 알아주세요. 이게 잘 안 나오는 최근에 문제가 나왔었죠. 그래서 요거 이제 보시면 돼요. 결론은 뭐다? 취득가액이 실거래가 확인이 안 돼서 추계조사 결정하게 되면 뭐 대신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대신에 뭘 적용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특례 하나 있어요. 특례. 언제? 얘가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환산가액. 자, 얘를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한다? 얘도 추계조사 결정한 거잖아요. 그럼 원래는 뭘 해야 돼? 이거 대신 뭐라 해야 돼?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적용하도록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예외가 있어요, 특례가. 뭐, 환산가액을 할 때는 무조건 필요경비 계산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 환산가액하고, 뭐하고, 필요경비 계산공제, 구한 거 있죠? 공제액, 이거 두 개 더한 금액하고, 또 뭐하고,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있죠? 이 두 개를 합한 금액.
이 두 개를 비교해서 얘하고 얘를 비교해서 뭐 둘 중에 큰 금액을 필요 경비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언제만? 환산가액으로 추계조사 결정할 때만 무조건 이걸 적용하는 필요경비 계산 문제를 한 게 아니라 뭐 그거하고 얘하고 더한 금액하고 이 두 개 더한 금액 중에서 뭐 둘 중에 큰 금액을 뭐 한다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 세법 역대 계산 문제 중에 랭킹 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기준문제 보면 있어요. 다음 중 양도 차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금액을 구하시오. 그게 이거예요. 근데 그 문제 내용이 결국은 이거예요. 환산가액. 걔가 내용을 읽어보면 추계조사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하라는 게요? 환산가액 구하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 계산제를 구한 다음에,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두 개를 더한 금액하고, 이 두 개를 더한 금액에서 둘 중에 큰 금액을 양도 차익에서 빼가지고 구하는, 양도가에서 빼가지고 구하는 거야. 골 때리는 거죠. 어제 제가 그래서 기출문제 특강하는데 그걸 풀었어요. 내가 풀까 말까 하다가 이건 안 푸는 게 좋겠죠. 그랬더니 표정들이 그래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가 봐. 그래서 내가 한번, 아, 그럼 한번 죽어보세요. 그러고서 한번 해봤어. 그랬더니 한 10분 풀었죠. 딱 풀고 나니까 이렇게 있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야. 뭐 들으면서도 뭔지 몰라. 들으면서도. 왜? 이거 하려면요. 뭣도 알아야 되냐면 이 환산가의 계산 방식도 알아야 돼요. 환산가의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얘는요. 양도가액 있죠. 양도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이렇게 구해요. 그 이것까지 이거 구해서 얘를 구해. 그리고 뭣도 구해야 돼? 필요경비 계산공제도 구해. 그 두 개를 더해. 그리고 얘를 두 개를 더해. 그 두 개 중에 큰 거를 빼가지고 양도차익을 구해. 이거 쉽죠? 이거를 풀어라는 거예요. 그거는 보자마자 찍어야 됩니다. 보자마자. 그리고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너무 문제 풀 때 너무 도전의식을 가지면 안 좋아요. 너무 막 도전의식이 있어가지고 막 그래 내가 꼭 하고야 말 거야. 뭐 치토스도 아니고 언젠가 먹고 말 거야. 이건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요. 딱 보자마자 얘는 아니야. 그럼 얼른 물러서야지. 붙잡고 늘어지다 훅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치토스가 언젠가 먹고 말 거야. 그 옛날에 그 치토스를 먹으면 거기 안에 한 봉지 덜하는 게 있어요. 그거 먹으려고요. 치토스를 몇 번, 한 박스를 먹어, 한 박스를. 안 나와. 왜? 내가 언제가 먹고 말까요? 공짜로. 그 한 봉지 더 먹으려고 박스로 먹어, 박스로. 아유. 기억나시죠? 그 내가 연장 제가 세 번 받은 적 있어요. 자취할 때, 진짜로. 그 옆에가 슈퍼였는데, 아저씨한테 가서 치토스 하나 먹었는데, 딱 뜯는데 한 봉지 더 나온 거예요. 또 갔어요. 또 갖고 와서 먹는데, 또 땄는데 한 봉지가 또 나온 거야. 또 갔잖아. 그때 아저씨가. 쳐다봐. 또 나왔어? 예. 네. 뜯으니까. 세상에 내가 그렇게 운 좋은 거, 재수 좋은 거 처음이요. 치토스를 세 번에 연장 한 봉지 더 나왔다니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저씨 깜짝 놀랐다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되거든요. 뭐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추첨해서 막 하는 거 절대 안 되거든요. 저는요. 대본 역사가 없어. 교회 다닐 때 막 횡군 추첨하잖아요. 문학에 막 할 때, 고등학교 때. 10장 갖고 있어. 난 안 돼. 남들은 어떤 놈은 갈 때마다 되는 거 있어요. 교회마다 갈 때마다 걔는 맨날 뭐가 돼. 그 나는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안 된다니까. 대부분 역사가 없어요. 한 번 됐는데 내가 사회 봤다니 그날 행운권 추첨. 사회를 봤는데 번호를 계속 2등을 불렀는데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부르고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 다시 뽑았거든요. 다시 뽑았는데 이상하게 딱 그때 내 거야. 밑에 그 진행표 밑에 있는 거야. 근데 나는 내가 사회 보느냐 모르는 거지. 그때 한 번 돼봤어. 근데 못 받았어. 왜? 지나가가지고. 근데 안 된다니까. 자, 그래서 거기 잘 보시면 돼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106페이지 동그라미 2번 필요경비 계산공제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추계조사 결정 경정시 적용한다. 그죠? 이게 보시면 되고 그 토지검을 보시면 개별공시가 뭐라고 돼 3%라고 돼 있잖아요. 그 나오면 3%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특례 있지 특례. 보세요. 취득가액을 뭐라고요?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라고 했죠. 자,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1의 금액이 2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2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그럼 그건 뭐야? 둘 중에 큰 걸로 갈 수 있다 해서 환산가액과 필요경비 공제 합계하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질과 양도비 합한 금액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둘 중에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라는 특례가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렇게 문제를 냈으니 이걸 무슨 수로 푸냐는 거죠. 3번 양도차이 계산특례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봐요. 고가주택 얘기 나왔네요. 자 고가주택은 얘는 비과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원칙적으로 안 된다. 근데 어떻게 한다? 형평성 차에서 얼마까지?
9억까지는 뭐 해준다? 비과세를 해주겠다. 우리가 뭘 고가주택이라고 한다고 했죠? 실거래가로 양도가의 9억 초과. 아까 고가주택도 나왔었죠? 어디? 부동산 임대소득 비과세 고가주택은 기준시가 9억 초과. 얘는 양도가액이니까 실거래가 9억 초과. 해서 얘는 비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9억까지는 비과세 주고 초과되는 것만 과세한다. 그래서 차익 계산 방식이 다르다겠죠? 여러분 간단하다겠죠? 10억에 팔면 얘는 무슨 주택이에요? 고가주택. 그럼 여기서 필요 경비가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양도차익은 얼마다? 5억이다. 이렇게 한다겠죠? 자, 근데 이걸 세금 다 내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10억에 팔았으니까 그 중에 9억까지는 비과세 주고 세금을 내는 건 10억 중에 1억만 내라. 그래서 여기다가 10분의 1을 해준다. 그래서 얼마? 5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5천이 뭐다?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이 된다. 결론적으로 4억 5천은 뭘 받은 거야? 비과세를 받은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이 10분의 1을 곱해주는 거죠. 요거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몇 분의 몇을 곱해주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20억에 팔았다? 그럼 어떡한다? 양도차익 구하고 20분의 9는 비과세. 세금 내는 건 20분의 11. 20분의 11을 곱해주면 돼요. 간단하죠? 얘는 어떻게 나온 거라? 얘가 뭐다요? 양도가액. 얘는요, 그 양도가액에서 9억을 뺀 거죠. 그러니까 10억에 팔면 10분의 10 마이너스 9에서 10분의 1. 그죠? 20억에 팔면 20분의 10에서 20분의 11. 이렇게 하는 거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구한다? 일반 양도차익에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을 해서 구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계산 문제는 거의 대부분 찍는데, 혹시 운이 좋아서 여러분이 얘가 나왔어. 다음 중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구하시오. 이러면 얘는 풀어볼 만하다겠죠? 왜? 이거는 더하기 빼기하고 이것만 알면 10초만 풀어요. 10초.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만 잘 기억하면 돼? 요거만. 이걸 몇 분의 몇으로 곱해줘. 이것만 알면 금방 풀죠. 그렇죠? 한번 했었죠? 자, 15억에 팔았대. 그럼 여기도 몇 분의 몇으로 곱해주면 돼? 또 해대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12니까 5 빼고 6 하면 15분의 6, 6. 15분의 6이죠. 15분의 6. 그죠? 뭐 약분도 해대 그러면? 약분도? 그죠? 3, 2, 6, 3, 5, 15, 5분의 2네. 그죠? 약분하지만 약분하다가 훅 하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계산하면 약분해야 되겠죠? 자, 12억에 팔았다. 얼마 곱해주면 돼? 그치, 15분의 3. 바로바로 나와야 돼. 바로바로. 그러면 얘는 진짜 10초 풀죠. 왜? 더하기 빼기 얼른 한 다음에 12분의 3 곱해 4분의 1 곱해서 얼마? 그러면 끝나는 거죠. 얘가 전례가 있어요. 사람은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전에 옛날에 고가주택 양도차익 구하시오 12억으로 나온 적이 있어. 실제로요. 4분의 1 곱해가지고 하는 게 나왔었어요. 그죠? 이렇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도전할 만하죠. 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되잖아요. 고가주택 많이. 얘도 똑같아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만약 얘가 40%다 그러면 여기다 5, 8, 40 그럼 얼마예요? 40%, 4, 5, 21, 2억 원이잖아요. 그죠? 이게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죠. 그럼 고가주택은 어떻게 해? 여기다가 얘도 10분의 1 해주는 거죠. 얼마? 2천만 원 이렇게 가는 거죠. 왜요? 세금을 10분의 1만 되니까 공제도 10분의 1만 받아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20% 해도 되죠. 40%, 4, 5, 20 이래 되고. 아니면 여기다 하면 똑같이 10분의 1을 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가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둘다 어떻게 구한다? 일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구한 다음에 둘다뭘 곱해주라?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을 곱해주면 된다. 그죠?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게 박스에 106페이지 있는 거죠? 참고? 그죠? 아, 이건 온대 좋아. 이런 거 나와야 되는데. 그럼, 그죠? 깔끔하게 하나 맞출 수 있는데. 그죠? 자, 오른쪽 107페이지 기출지문 정리 있죠?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처음 바로 보나요? 밥 먹고 보나? 밥 먹을 거 없어. 바로 봐. 16문제 푸는데 뭐밥 먹어. 문제 20 푸는데 밥은 1시간 먹고 오지. 그죠? 얼른 보고 가. 그냥 얼른 보고 가세요. 아니, 그렇잖아. 20분 보는데 뭘 밥을 먹어. 배고파? 딴때 같으면 수업도 안 끝날 시간이에요. 그죠? 1시 끝나고 밥 먹고 하면 뭐 20분 보면 뭐 민법 이런 거뭐 2시나 돼야 끝나요. 뭐 공시법 막, 그죠? 2시도 안 끝나고 막 냅두면 막 3시, 4시까지 가고 그러는데. 공시법 선생님 말려야 돼요. 막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고 말려야지. 안 말리면 계속 좋아하고 하면 안 돼. 너무 좋아하면 막 자기 막 강의하는 거 좋아하는 줄 알고 계속 해. 그막 2시, 3시도 안 끝나요. 막 신나가지고. 조심하셔야 돼. 너무 반응을 너무 하지 마. 뭐 하나 막, 막 좋아가지고 웃고 막 끄덕끄덕 하지 마. 그러면 막 알아듣는 줄 알고 막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끝날지 몰라. 약간 막 2시쯤, 1시 반쯤 넘어가면 인상 좀 써. 막 인상 쓰면서 쳐다보면 눈 마주치면 막 이래 쌓고 책도 막 덮었다 했다 이렇게 하고 해. 그 의사표시를 막 해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근데 그래도 소용없어. 그래도 보니 그러니까 소용없다. 그냥 보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자기가 그냥 한다니까.
그때 의사표시를 해줘야 돼, 조금은. 너무 조언하지 마세요. 너무 길게 가, 그러면. 그쵸? 그쵸? 107페이지. 기출지문 정리. 자, 1번.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 순서는 양도가액, 그 다음에 양도차익,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 과세. 그죠? 가액, 차익, 소득금액. 그 중간에 이제 뭐가 들어가긴 하지만, 그렇게 가는 거죠. 맞고. 2번. 취득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자본적 지출액은 필요 경비에 포함된다. 그쵸? 원래 실거래가 할 때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가 필요 경비에 포함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고. 3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게 얘가 동일 방식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 얘가 실거래가 하면 얘도 실거래가, 얘를 기준시가라면 얘도 같이 기준시가. 이게 원칙적인 얘기죠. 왜냐면 양도가액은 실거래가인데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가라. 처음부터. 그러면 세금으로 죽으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확인이 안 될 때는 매가 만기를 가는 거야. 무조건 기준시가로 가는 게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4번.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이를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죠. 상속세 된 걸 무슨 양도세 계산할 때 공제를 해줘요. 아무 관계 없는 거지. 그죠? 5번.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실지 거래 가액을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장부, 매매 계약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추계 결정 또는 경정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렇죠. 입증을 하는 건 말로 입증하면 안 됩니다. 항상 서류 같은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미비가 됐다는 얘기는 추계 조사 결정 경정 사유에 해당이 된다. 6번. 추계 결정 또는 경정 시 환산 가액은 양도 가액을 추계할 때는 적용되지만 취득 가액을 추계할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땡 틀렸죠? 바뀌었잖아. 이런 질문 딱 읽고 확실하게 딱 보자마자 틀렸다 그래야 됩니다. 7번. 취득 당시 실지 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매매 사례, 환산, 감정, 기준 시가를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한다. 매감환기잖아요. 매환감기가 아니라 매감환기 그래야죠. 이게 지금 다 기술 지문이잖아. 이게 정답이었어, 이게 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매감환기. 그리고 뭐는? 양도가액은 매감기. 근데 여러분 하나 조심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매감환기 문제 읽을 때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 이거 잘못하면 되게 많이 틀려요. 실제 여기는 없는데 지문이 나온 게 있는데 뭐냐면 얘가 실거래가가 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외적으로 실거래가 확인하는 뭐 한다고요? 추계조사 결정 경정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잘 보세요.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자,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이 실거래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추계조사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때 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매매 사례,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추계조사 결정 경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틀렸다는 사람 있어요. 왜? 어? 양도세는 양도가액과 환산가액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양도 당시 인정이 안 되거나 취득 당시 안 될 때는 매감환기를 순차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틀리다 골라요. 왜? 양도는 안 들어갔으니까 이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 지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문제 지문에 양도 당시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계조사 결정 그러면 매감기 그러시면 되고 취득 당시 실거래가 인정 안 될 때 매감환기예요. 근데 이 질문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원래는 둘 다 뭘로 가야 되는데 실거래가로 가는데 법적으로 얘가 확인이 안 되거나 둘 다 인정이 안 됐을 때는 예외적으로 추계조사 결정하는데 그때 법적 기준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야. 그 네 가지가 얘네들인데 이걸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한다?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엊그제 이제 또 기출 풀 때 보니까 요 지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요 지문이거든 지금 이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근데 이거를 틀렸다는 사람 있더라고. 제가 OX 그랬더니 X래요. 왜? 그랬더니 대본에 그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양도가액은 환산 적용 안 하는데 환산 들어갔으니까 틀렸다는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 구분을 잘 하셔야 돼. 잘못하면 실컷 외워놓고 아는 게 나와가지고 문제를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야 돼. 문제 질문이 내가 양도 당시 확인이 안 됐을 때 추계 결정 이걸 물어보는 건지 아니면 원칙적인 실거래가 방식으로 가는데 예외로 추계조사 결정은 이걸로 간다. 그걸 물어보는지 그 지문을 읽고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잘못하면 틀릴 수 있어요. 실제 내보면. 제가 볼 때 이거 나오면 분명히 외운 사람 중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거 틀렸다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틀리면 안 되잖아요. 쉽게 외워놓고. 그죠?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별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거기 6번은, 아니, 7번은 그렇고, 8번, 양도와 취득 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확인할 수 있대. 그럼 뭐요? 당연히 실거래가 하겠죠. 질문 자, 뻔한 얘기 써놨지. 이 기출 질문이에요. 뭐라고요? 확인할 수 있대. 그럼 뭐요? 실거래가 가야지, 당연히. 확인 안 되면 추계고, 그죠? 9번, 취득 후 본래의 용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요된 수익적 지출액은 실거래가액인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 경비를 인정한다. 수익적 지출 안 돼. 자본적 지출이 간다. 수익적 지출 아니란 자요. 그죠? 10번, 양도 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 확보를 위해서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으로서 길게 나오죠? 그 다음 뭐라 했어? 필요 경비로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실거래가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 경비를 인정된다. 맞죠? 왜냐면 조심해야 돼요. 산입된 금액은 포함이 안 되죠. 근데 걔는 뭐라고 돼 있어?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 그랬죠. 이게 뭐냐면, 내가 필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얘가 종합소득 임대소 계산할 때 여기서 이 중에 300만 원이 거기서 필요 경비로 얘가 산입이 됐어요. 그러면 1,000이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300만 원이 경비에 포함된 거죠. 얘는 그러면 여기서 공제하면 안 되잖아. 왜? 이미 다른 소득 금액에서 경비가 포함이 된 거잖아. 나머지 얼마? 700은 경비를 인정 안 받은 거잖아요. 다른 데서 공제를 안 받았죠. 그러니까 필요 경비로 산입된 금액은 필요 여기서 포함이 안 되지만 산입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뭐다? 인정이 되는 거죠. 그 얘기야. 왜? 이건 공제 안 받았잖아. 얘만 공제 받았고. 그러니까 300만 원을 공제 안 했죠. 이미 공제 받았으니까. 하지만 700은 공제 안 받은 거니까 얘는 공제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언뜻 읽으면 또 뭐래요? 어? 산입! 그러니까 포함하지 않는다. 근데 된다. 틀렸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 이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해가 안 가도 지금 뭐, 알았으니까 빨리 끝내. 지금 그 얘기지 뭐. 문제도 몇개안 남았는데, 그죠? 맞습니다. 그죠? 자, 11번.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 중개사 수수료는 실거래가 양도차익 필요 경비 인정되죠. 얘가 자본적 양도비트가 양도비, 그죠? 그 다음에 12번은요. 부당이 계산 시가초과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넘어가면 3개 더 있네요. 13번. 양도자산 보유 기간 중에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로 산입한 금액은 그죠? 포함하지 않는다. 그죠? 그다음에 14번. 주택의 취득 대금에 충당하기엔 대출금 이자 지급액은 양도소득 필요 경비에 해당한다. 여러분 이게 이걸 또 뭐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냐? 이게 지금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여러분 집살때 대출 받았어. 은행에서 그 이자를 냈어. 그럼 나중에 집팔때그 은행 이자 낸거 경비 빼줍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게. 대출금 이자가 말이 됩니까? 근데 또 어떻게 대충 오면 이자 어쩌고 하니까 포함된다. 그러면 안 되고요. 15번, 취득 시 법령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 채권을 만기 전에 법령에 저하는 금융기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 자손은 양도소득 필요 경비에 해당한다. 여러분이 10만 원짜리 샀는데 환매를 타버린 은행에다 팔잖아요. 그러면 얘들이 8만 5천 원만 쳐주잖아. 왜? 은행이 만 5천 원 먹어야 될거 아니야. 예를 들면 자기들 5년간 갖고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한 거예요? 매각 차손이 발생했죠? 그러면 8만 5천 원을 받은 거잖아. 그럼 만 5천 원 손해본 거잖아. 근데 그거 다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경비로. 환매했어도 원 금액 다 인정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 주에, 마지막까지 갈 거니까, 진도 끝날 때까지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시간이 만약에 모자라면, 그죠? 마지막까지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꾸준히 잘하시고, 시험은 그냥 잘 보시면 돼요.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